어? 어? 뭐야? 어? 안 돼!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유니버시티 앰버서더 3기 이주용 앰버서더 3기 조충훈입니다. 네, 오늘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신제품 소개인데요. 그런데 충훈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촬영 전에 중요하게 작업하던 문서가 있었는데 정전이 되면서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 저도 정전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던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만약 산업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큰 피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매니저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나이더 시큐어 파워 사업부의 삼상 UPS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웅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제가 방금 전에 작업을 하다가 회사가 정전이 되면서 작업하던 파일을 날려버렸는데요. 혹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UPS라고 무정전 전용 장치를 사용하면 이러한 사고로부터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정전 전용 장치라는 것이 있군요. 네. 그런데 이름만 들었을 때는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UPS는 무정전 전용 장치, 인터럽터블 파워 서플라이 약자로서 동전뿐만 아니라 전압 또는 주파수의 변동, 그리고 전압 파형의 왜곡, 노이즈와 같은 각종 전원 장애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장치뿐만 아니라 그리고 높은 품질, 즉 깨끗한 전기를 기계를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가정용 PC에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크게는 대형 데이터 센터에 IT 부하에 연결되어서 사용자의 기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도 이런 무정 전원 장치를 공급하고 있나요? 아, 네. 저희 슈나이더에서는 이제 소형 단상 UPS부터 대형 삼상 UPS까지 다양한 라인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사용자의 목적과 그리고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게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상과 삼상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두 가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단상이라고 하면 가정용 전기로서 2선 220V를 의미하고 그리고 삼상은 산업용 전기로서 4선 380V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랄지 목적에 따라서 단상 220V 그리고 삼상 380V를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슈나이더에서도 단상 UPS와 삼상 UPS를 구분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상 UPS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슈나이더 일렉트릭 갤럭시 VL만의 차별화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VL의 장점 6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씩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갤럭시 VL은 특허받은 인버터 하이브리드 스위칭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이브리드 스위칭 기술은 UPS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인버터에 적용된 기술로 과거 2레벨부터 현재는 3레벨, 4레벨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진화의 핵심은 인버터의 구성 요소인 IGBT 반도체의 소자인데 IGBT의 스위칭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IGBT의 스위칭 전압을 낮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VL은 이제 3레벨 인버터 방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슈나이더와 특허를 획득하였고요. 그래서 4레벨 대비 IGBT 회로 구성을 단순화하고 효율을 높여 고효율의 UPS인 갤럭시 VL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갤럭시 VL은 이중 변환 모드인 노멀 모드와 에코 모드 그리고 고효율 이컨버전 모드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이컨버전 모드는 99%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컨버전 모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면 이
이중변환 모드인 노말 모드와 코어 모드인 에코 모드를 두 가지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컨버전 모드는 이중변환 모드의 장점과 이코 모드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운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변환 모드의 높은 안전성과 전원 품질 그리고 에코 모드의 99%라는 고효율의 그 장점만을 결합한 방식을 컨버전 모드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품은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갤럭시 V1 역시 컴팩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디자인이 설치 면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갤럭시 V1은 최첨단 기술이 이제 아주 고밀도로 집약되어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주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kW UPS 산업 평균 사이즈를 보면 1.6스퀘어미터인데 그보다 50%를 줄인 0.8스퀘어미터로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도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팩트한 디자인은 이제 제한된 설치 공간에도 적합하며 이제 사용자의 그 단위 면적당 비용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갤럭시 V1은 가용성 부문에서도 돋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막상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정확히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갤럭시 V1은 모듈식 UPS로 핵심 부품인 파워 모듈, 컨트롤 모드,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부품들이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 시에도 30분 미만 내에 조치가 가능해서 평균 장애 조치 시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해를 통해서 미 화재 연방에서 제공하는 아크플래시 안전 기능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한 라이브스왑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스왑을 통해 파워 모듈이 장애가 발생 시에도 이제 UPS를 오픈한다든지 끊지 않고 부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모듈식 디자인 그리고 라이브 스왑이라는 기능을 통해 저희 높은 가용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전원 공급 장치인 만큼 배터리의 성능 또한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갤럭시 V1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갤럭시 V1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100% 호환되어 제공됩니다. 그래서 실제 슈나이더가 업계에서 가장 먼저 UPS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하여 결합하여 제공을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 경험과 그리고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튬이온은 기존의 축전지인 연축전지와 비교했을 때 10배의 충전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더 길어진 수명뿐만 아니라 온도에 대한 영향을 덜 적게 받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의 TCO를 30에서 크게 50%까지 줄여드리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장점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바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코 스트럭처와의 연결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에코 스트럭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저희 UPS뿐만 아니라 다양한 슈나이더 솔루션을 연결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노트북이랄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항시 감시가 가능하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알람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슈나이더 글로벌 서비스 팀에서 실제 24시간 365일 감시를 통해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알람을 주고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들이 축적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한 리포트도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포트를 통해 이런 설비를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미래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 스트럭처까지 총 6가지의 특징을 알아보니 정말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갤럭시 V1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오늘 갤럭시 V1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전문가님의 구체적인 설명 덕분에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갤럭시 VL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